제 소원은요? 청심원은 아, 그것이라면 내 내의원에 진히 말해두었다. 참입니까? 참으로 참입니까? 그래. 아, 감사합니다, 대군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군다리. 감사합니다. 참말로. 그리 감사한 것이냐? 예, 참말로 감사합니다. 허니, 다른 걱정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아라. 내일 오후에 매주컨에 약을 찾으러 올 때까지 말이다. 내일 오후에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꾸나. 예, 대군다리. 살펴가십시오. 이곳이 네가 작업을 하게 될 공간이다. 대군나리? 놀랐느냐? 아, 대군나리께서 어찌... 아, 내가 전에 할바마마의 어용을 본 적이 있다 말하지 않았느냐? 할바마마의 수염터 로라기 개수까지도 내가 다 설명할 것이니 마음 놓거라. 진정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까? 뭐 내가 틀리게 말을 해도 알아서 잘 그리겠지. 그대는 홍화공이 아닌가. 아. 자, 이쪽으로 바르게 앉거라. 예. 저 대군나리께서는 계속 여기 계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하는 수 없다. 이리 매일 밤 같이 있어야 하니 적응하거라. 매일 밤이요? 대군나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거라. 영종 어용이라는 것이 보통의 초상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혹 저도 어용을 그리다가 제 아버지처럼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나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안 생긴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허나 내 너를 목숨처럼 중히 아끼고 지킬 것이다. 근데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아버지는... 약조하마, 너와 함께 너의 아비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어찌 그런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오라. 대군나리께서 왜 저와 제 아버지를 책임지십니까? 너를 연모하니까. 아, 농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농이 너무 지나쳤다. 다 왔습니다. 저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보자꾸나. 예. 얘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오늘 공방에 오지 않은 네가 물을 질문은 아닌 듯하구나. 송가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공방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걱정했지 않느냐? 송가옵니다. 안 되겠다. 버리다. 내일 공방에서 어영의 배경인 바닥에 깔려있는 모정과 용상, 족자대를 모두 그리거라. 예?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루에 다... 네가 지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몸도 아픈 것이다. 반복된 문양을 채워놓다 보면 정신이 집중될 것이야. 아, 저 대군날이 저 혼자서 하루 만에 다 그리기에는... 제가 아직 몸도 좀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까지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서. 그 왜 이렇게 거짓말을 열심히 하는 게냐? 그것이 아니오라. 난 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졌다. 그것이 그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다릴 것이다. 오지 않으면 찾아 나설 것이고. 파주부를 추포한다.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걸 겁니다. 물러서라. 대군날이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 내 비키라 하였다. 싫습니다. 마음이 어느 안전이라고? 모두들 칼을 거두라. 하주부는 순순히 따라오게. 서빈님!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서빈님! 너는 저 여인이 집에 무사히 가는지 지켜보거라. 예, 대군님. 오셨습니까? 괜찮은 것이냐? 예. 내가 원망스러운 것이냐? 그 반지는 선비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 나도 마음이 좋진 않다. 허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너를 위해서도 말이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네, 묻겠다. 네 눈에 내가 어찌 보이느냐? 이 나라의 대군으로 보이십니다. 네 눈엔 내가 어떤 사내로 보이느냐 말이다. 솔직하게 말합니까? 말해라. 빌어먹을 놈이요. 빌어먹을 놈. 마셔보아라. 좀 진정이 될 거다. 어영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너 두렵구나. 연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그리라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부친처럼 광증이 걸릴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 어영을 그리는 연유 말이다. 선비님을 연모하니까요. 차라리 제가 그 돌감옥에 갇혀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대신 갇히고 싶을 만큼. 다 제 잘못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차 좀 마셔보거라. 아직 따뜻하다. 대군나리, 선비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한심하고 미련하고 구제불능인 건 하주부나 너나 똑같구나. 미칠 수도 있다는데 봉인식 어용을 그리는 너나 마왕에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데도 봉인식을 거부하는 하주부나 똑같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마왕, 그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리 위험한 일을 너에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니.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선비님. 낭자. 낭자. 아, 선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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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자. 낭자. 아, 선비님. 보입니다. 낭자가 아주 잘 보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주부! 홍화궁!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어찌 잘 지냈는가? 이렇게 뵈니까 두 분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유, 귀여워. 그 나란 일로 바쁘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납치셨습니까? 그 바쁠수록 돌아가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라도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는 게지.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오호,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지 않는가. 아, 뭘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습니까? 아, 별거 아닐세. 두 사람의 생일이 아닌가. 만들어 가시죠.
그래. 예, 얼른 따라오시죠. 어, 가자. 가시죠. 저하는 어찌 지내고 계셨습니까? 어, 그 나야 뭐 바쁘게 지냈다. 시강원에도 나가고 아바마께서 저리 누워 계시니 거래 나가 업무도 보고 말이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구나. 하주부는 잘해주고. 아주 잘해줍니다. 늘 한결같고 다정합니다.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하주부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맞거늘. 저하. 부인, 바람이 찹니다. 어서 드시죠. 네, 서방님. 안으로 드시죠, 저하. 그래. 저런 얼굴도 있었다니.